아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90%. 잘 움직이면 떠요. 엄청 떠. 제2의 장점이 된다. 그렇지, 그렇지. 이번에는 이제 미스트롯2는 모르시죠? 네. 몰라요? 미스트롯2 안 보세요? 예, 그거는 난 그냥 눌러보면 그냥 나오는 대로 보기 때문에 모르겠어. 텔레비 볼 시간이 많지가 않아 우리가. 미스트롯은 아시죠? 미스트롯. 그거 나오시는 분 중에 네. 전유진 양이라고. 전유진. 네, 전유진 양이라고 있는데 나이가 네? 어려요. 몇 살이야? 네. 비전이 있네. 앞으로 네. 창창해. 이 양반이 크게 대성황을 할 수 있는 사수라. 코로나가 끝나면은 세계적인 이름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어. 20대 후반 가면은 크게 터져. 지금보다 더? 지금 잘 나가는 건 잘 나가는 게 아니야. 아, 그 정도로?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신감을요. 그걸로 풀어야 돼. 이 양반이야말로 완전히 신작감이야. 근데 건강은 조심해야 되겠네. 인간관계를 좀 남녀, 음양관계를 좀 조심해야 돼. 그런 거에다가 맡기면은 아주 내려앉는 수가 있어. 아주 다 좋은 거는 아니야. 그것만 좀 피할 건 피해 가고 인간관계 매니저가 있으면 거의 말을 좀 잘 듣고 거기에 술 좀 있으면 따라주면 대성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목감이지. 선생님 이분 노래하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또 이걸 보면 선생님 또 자세하게 또 볼 수 있으시니까. 아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90%. 90%고 인간관계만 조심하면 돼. 아, 사람이 너무 잘 믿나요? 믿는 것보다도 얘가 항상 이 노래를 하니까 몰라서지 얘가 항상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야. 얘 인간을 많이 의지하려고 그래. 집안 배경하고는 상관없고 내 마음이 외로워. 왜냐면 이 신의 끼가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걸로다가 지한테 오신 그 신명들이 아주 유쾌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까지 풀어내야 돼. 그걸 풀어내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초반이지만 20대 중반쯤 가면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그걸 내가 이제 아주 업이다 하고 믿고 그 길만 간다고. 잘못하면은 25, 26 정도의 인간 때문에 한 번은 좀 내려앉을 수 있는 수전이야. 또 관제도 따를 수 있는 수전이고. 이러니까 조심해요. 유진 양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이 유진 양이 올해는 따놓은 당상이고 네. 내년 후년 이태를 가지고 잘 움직이면 떠요. 엄청 떠. 엄청 떠요? 그럼 뭐 장윤정 씨 정도? 그렇지 그렇지. 장윤정 씨? 아이 그렇지 그렇지. 잘 될 거야. 인간만 피하면 부부 인연 맺는 거는 좀 늦게 맺어도 돼. 아 결혼은 좀 늦게? 늦게 해야 돼. 왜냐면 이런 사주는 결혼 일찍 하면 실패가 많고 자기 하던 일에서 내려앉을 수도 있어. 거기에다 마음을 뺏기면 안 돼. 지 하는 일에만 풀어내야 돼. 딱 풀어내야 돼? 풀어내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도 가라앉고 지가 지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의견을 낼 수가 있고 거기 기교를 더 부릴 수가 있는 거지. 그럼 유진 양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진짜 노래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. 그렇죠. 안 했으면 무당돼야 되는 거야. 유진 양 은둔이 붙였을 때 올해도 좋고 내년 내후년도 좋다고 하잖아요. 아유 그렇지 그렇지. 이 좋은 흐름을 계속 쭉 가지고 간다면은 제2의 장윤정 씨.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비유를 한다면 장윤정이 못지않지. 아주 우리 전 유진 양은 앞으로 전망이 있고요.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 것이니까 믿음을 주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장윤정 씨 못지않습니다. 네. 네. 화이팅!